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레고 크리스마스 어드벤처 캘린더 2016년도 12월 15일자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한번 또 다르게 바꿔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15일자 또 스타워즈 캘린더 프렌즈, 스타워즈 시티 프렌즈,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 프로모션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할 텐데요. 15일자가 어디가 있죠? 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싶은 생각인데, 안 보여. 깜깜하니까. 아, 저쪽 구석에 있네요. 자, 15일자. 저쪽 구석에. 자, 15일자부터가 있는데요. 자, 15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자, 뜯어주시고, 자, 땡겨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좀 비행기체가 하나 있대요. 자, 비행기체 좀 복잡하게 생긴 건데, 자, 저거 하나 볼 거고요. 자, 프렌즈도 가봅시다. 자, 프렌즈도, 자, 저쪽에, 날짜는 같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자, 15일자, 자, 눌러서 뜯어서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프렌즈 뭐야? 자, 카메라하고 삼각대 같은 거. 자,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저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자, 레고 시티 세상. 저쪽 구석에 있는데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자, 눌러서, 자, 빼서 주시게 되면. 자, 무슨 가게 같은 거. 자, 저렇게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요렇게 꺼내 갖고 와서. 자, 한번 또.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가죠. 뭐, 롱테이크로. 자, 깜깜하게 만들어서,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자, 밝은 데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뭘부터 만들까요? 자, 간단한 것부터 만듭시다. 프렌즈. 너무 간단한 것 같아. 그래서 프렌즈가 제일 싸고요. 제일 안 팔리는 것 같아. 레고 홈페이지도 가시면 프렌즈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여자애들 위주이기도 하니까. 자, 요거 블록을 가져다가 삼각대로 쓰네요. 삼각대로 써서. 자, 이쪽에다가 요렇게. 자, 저 카메라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자, DSL 카메라 망원 렌즈. 자,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앞쪽에다가 렌즈 껴서 주시면. 자, 삼각대가 된 카메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지네요. 자, 이번에는 프로모션 제품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이건 나올 때마다 희한하고 이름이 애매해. 자, 이거 뭐 레고 홈페이지도 정확한 뭐 이름이 밝혀져 있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냥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 상상력으로 그냥 이건 뭐다 저거다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네, 뭐 정답이 아니면 어떨까요? 자, 정답이 아니면 아닌대로. 네, 우리나라는 너무 교육이 정답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상상력으로 하셔서 그냥 나만의 답을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물론 정답을 찾아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세상이라는 게 꼭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만들어 가시는 경우는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자, 이건 처음부터 너무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이거 뭐 반은 맞춰주고, 설마 여기서도 이거 뭐지? 동물은 동물이겠죠? 자, 이렇게 껴서 주신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시게 되면.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고 프렌즈나 저런 제품, 저기, 뒤에는 저 스타워즈나 다른 제품처럼 하루에 하나씩 만들어서 다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해서 블록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자, 눈을, 자, 이렇게, 아따, 잉크라고 난리야. 자, 잉크야, 김제동 씨처럼 눈이 없는 거야. 눈이 작은 거야.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쪽에다가도 껴서 주시면 되겠고. 이거 뭐야? 쥐? 자, 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봉제 인형 선물. 자, 이렇게 해서 다리까지 껴서 주시면. 자, 작은 동물이 완성됐는데요. 강아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쥐라고 하긴 옆에 튀어나온 게 좀 그렇긴 하고요. 자, 꼬리 이렇게 움직이고 뭐 그렇게 돼 있는 동물인데. 자, 이렇게 좀 귀엽게 생긴 동물 한 마리가,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프로모션 제품이고요. 자, 이번에는 레고 시티 먼저 해볼까요? 레고 시티 같은 레고 스타워즈 제품입니다. 요건 스타워즈 10198 탄티브 4라는 뭐 비행기차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만들어 보면 알겠죠. 자, 요거를 갖고 오셔서 요 뒤쪽에다가, 자,
궁금하신 분들은 레고 10198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이미지가 나오니까요. 자, 요거 하나 만들어주시고 하나 더 만들어줍시다. 자, 하나 또. 자, 이렇게 뭐 위아래다가 뭐 중복으로 들어가나 봐요. 자,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밑에다가 이제 블록으로 이제 본체를 만들어야 될 텐데 자, 하여튼 요거 저기 스타워즈 제품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야, 되게 졸고 갖고 저걸 이렇게 잘 만들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요 제품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걸 이렇게 잘 표현했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요것도 그 핵심을 잘 알아야 잘 파악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뒤쪽에다가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요거 위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밑에 쪽에다가 자, 연결해 주셔서 자, 요건 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쁘게 해 주시면 돼 있는데 요게 탄티브4라는 비행기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제품 이제 귀한 것 같아. 자, 뒤쪽 꼬리 이렇게 살짝 접혔다 올라갔다 하는 뭐 꼬리라고 하기보다는 후미 쪽이 그렇게 변형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게 자, 레고 시티 제품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퀄리티는 시티하고 스타워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프렌즈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아기자기한 그런 소품인 듯한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나 자, 설명서는 아까 보셨듯이 그림만 하나 딸랑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셔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속이 뭘로 채워지는지는 그림에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 벽돌은 뒤집혀 있는 그림인 것 같고 자, 투명 블록이 야, 이거 자, 레고 투명 블록 깨끗하고 좋죠. 자, 요거 세 개에서 앞에 껴서 주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매표소라고 하더라고요. 티켓 부스 해가지고 자, 이렇게 세 개를 자, 대칭으로 자, 대칭으로 자, 이렇게 두 개 올려 주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어떻게 붙여야 되는 거야? 튀어나오게 붙여주라. 자, 우선 그 위쪽부터 만듭시다. 자, 요거에다가 빨간 거, 하얀 거, 빨간 거, 하얀 거. 요거는 레고 프렌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뒤쪽에도 자, 요걸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자,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쪽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눌러주시고 저 뒤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끼우라는 게 설명서가 없는데 이제 뭐 우리가 보고 알아서 만들어야죠. 자, 뒤쪽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얀 걸로 붙여주려는 것 같으니까 하얀 거 두 개로 자, 이쪽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또 하나 빠졌다. 자, 여기에다가 자, 요거 블록을 또 하나 이렇게 끼워서 주셔서 자, 이렇게 끼워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돈 갖다 주시고 그냥 요건 뭐 남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티켓 부스라고 해가지고요. 뭐 티켓 부스? 자, 애매하긴 하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울자 제품. 자, 뭔가 좀 블록은 좀 크게 나왔는데 만들고 나니까 좀 생각보다 조금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티켓 부스에서 강아지와 사진을 찍게 되면 사진 뽑아주는 거 서비스고 잘하죠. 1등 뽑히신 분들은 비행기체를 하나 주는 그런 시리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12월 25일자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딱 10일만 있으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네요. 자, 하여튼 뭐 시간은 초눈과 같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멋진 강아지인지 쥐인지 자, 뭔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삼각대랑 자, 이쁘장한 매표소 무슨 빵집 같은 느낌 진열대 하는 것들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귀여운 제품 나왔네요. 자, 이런 제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독하고 추측하지 버스가 함께 할 것입니다.